존경하는 48만 김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2020년 우리 모두는 아무도 겪어보지 못한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마음, 한뜻으로 잘 견뎌주시고, 한해 동안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해온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김포시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도 전국 최고의 성장도시로서 그 위상을 높이고 시민 행복을 위해 힘없이 달려왔습니다. 올해는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김포시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도시가 되도록 보다 활기차고 역동적인 시정을 펼쳐 나가겠습니다. 먼저 환경을 지키고 경제도 살리는 스마트 에코 경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대권면 거무대리 이론에 도시재생 스마트 환경 순환 시범 도시를 조성해 공장 밀집 지역에 대한 정비와 미래 지향적 복합 도시로 개발하겠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실현할 김포 제조 융합 혁신센터는 4월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정무역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 내 먹거리, 순환체계 확립을 위해 김포시 푸드플랜을 구축하겠습니다.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조성, 그린 에너지 보급 확대, 친환경 미래 모빌리티 구축 등 유디 정책으로 변화된 행정 환경에 대응하는 한편, 연초 도입 예정인 공공 배달앱 배달 특급은 김포페이와 연계해 소상공인 지원 및 지역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둘째, 사람에게 투자하는 교육도시, 평생교육 강화를 위한 사업들도 추진합니다. 다양한 평생교육 환경을 조성할 평생학습 복합센터 건립은 금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친환경 우수 식재료의 공적 조달 체계 구축을 위한 학교급식 물류 지원센터는 7월 공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포 혁신교육지구 시즌 3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교육자치와 혁신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 사업과 은면동 통합 운영 평생학습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마산 도서관과 하성 작은 도서관을 올해 개관하고, 운양 도서관은 7월, 대꼬 작은 도서관은 5월에 각각 착공해, 권역별 공공도서관 건립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평화 관광 도시를 창한 사업들도 꾸준히 이어갑니다. 대한민국 평화 관광의 메카가 될 애기봉 평화 생태공원은 금년 9월에 개관하고 애기봉 배우단지 조성도 추진하겠습니다. 한강하고 문수산성 등 관광 자원과 연계한 평화로는 성동리와 용광기를 잇는 일구간 공사가 착수됩니다. 관광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관광 정책 전략도 추진합니다. 지난해 어촌유질 국모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대명항은 수산물 유지의 지방어항에서 문화복합 관광어항으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DMG 평화의 길 투어 사업을 비롯해 테마별 축제와 김포 방방곡곡 투어 사업 등 김포만의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활성화시키겠습니다. 지방 정부 차원의 평화 정책 추진도 멈추지 않고 이어가겠습니다. 한강하고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전의 수변 공간을 시민의 품으로 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시민과 어우러지는 평화 공감 문화 행사를 개최하고, 평화 통일 경제 특구 지정을 위한 노력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포 한강 신도시를 제대로 된 모습으로 완성하겠습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 기능을 회복하고 경쟁력 향상을 위해 220만 평 추가 조성을 추진하겠습니다. 금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2035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운영환승센터 건립, 김포 골드라인 증차 계획 및 시스템 개선, 공영주차장, 확충 등으로 시민 중심 교통체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신도시 내 제2통합사회복지가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여 다양한 복지수요와 수준 높은 문화예술을 제공하는 한편 운영, 반다비체육센터와 장기 신고창체육센터 건립 추진 등 생활체육 기반도 단단히 다지겠습니다. 아울러 마산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건축물 건립을 통해 행정서비스 제공 수준도 한층 더 올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포시민 여러분. 현재 우리는 코로나19라는 긴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감염병, 백신 개발 및 물량 확보에 따라 우리나라도 금년 상반기에 접종이 시작될 예정이나 확산 추세로 보면 한순간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합심하여 더 참고 더 힘을 모아야 합니다. 함께 한다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나를 위해 이 위기를 헤쳐나가야 합니다. 저를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는 지금의 혼란에 동요하지 않고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방역활동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고장난 명이란 말이 있습니다. 손바닥 하나로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으로 행복도시 김포를 만들어가는 것은 공직자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께서 함께 해야 할 역사적 소명입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협력이 모아질 때 우리 김포의 유대한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신춘정 새해에는 시민여러분 모두의 소망이 뜻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